오늘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을 실제로 해볼 거예요. 아, 직접이요? 네. 제가요? 아, 할수 있어요, 그런 거를? 오늘 제가 딥페이크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딥페이크 시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네. 케인지님이 아, 이게 딥페이크인 것 같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가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시스템을 아. 리뷰해보는 그런 콘텐츠예요. 기계가 좀잘 맞출 것 같으신가요? 잘 맞출 것 같아요. 기계가 아무래도 저희보다 정확할 것 같긴 한데. 한 영상 6개를 본다면 몇 개나 맞출까요? 6개 맞춰야지. 그래도 말 그대로 기술이니까 하나쯤은 오류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요즘 서운해요. 예전엔 페이스북 많이 하다가 요즘엔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도 많이 사용해주요. 예정이 있잖아요, 예정이. 에?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찾아내죠. 이거는 무조건 딥페이크죠.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말로 성우네용 이런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네, 이거는 100% 딥페이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가동시켜 볼게요. 네네. 이게 이제 머니브레인하는 디텍트 딥페이크 비디오라고 해서 네. 그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네. 그 아래 버튼에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디텍트. 이게 뭐라고 제가 같이 떨리네요? 에이, 이건 찾겠지. 이거 봐요, 이거. 다 54. 풀어 나왔습니다. 디페이크 퍼센트. 에, 이거는 에, 맞출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94.7%. 그 정도는 저희 몸풀기로 네네네. 이제 기능을 이제 알아보는 맛을 본 거예요. 에, 웜업, 웜업. 이제는 이제 무슨 게싹 빼고 이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분인가요? 이거 완전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딥페이크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귀 앞쪽이랑 막 이런 주름 움직이는 그런 거 자연스러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네. 닮은 분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네네. 기계는 과연 이거를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딥페이크로 생각할까요? 아, 이 정도도 구분 못하면 딥페이크가 아니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긴장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똑똑한데? 아, 맞췄네요. 맞췄네요. 깜찍이. 우리 깜찍이. 나보다 잘한다. 지금의 신뢰도를 점수로 치면 90점 이상? 오. 네, 저는 이 정도면은 잘 찾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탐 크루즈 아닌가요? 탐 크루즈? Okay, TikTok. Impression time. This is a 5-second impression of a snapping turtle coming out of its shell. 진짜 같아요. 이미 알았어. 이미 알았어. 잠깐만. 저는 딥페이크. 일단 저기 머리 끝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누끼가 따진 이런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게 피부색이 달라요.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좀 좋아했어서 골격이 그냥 이 사람인데.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입니다. 잠깐 다시 볼게요.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탐지견에게 맡겨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기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와, 이거 기계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하다. 3번부터 벌써 막강해지기 시작했는데. 거짓말! 거짓말! 잠시만요. 이게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요게 지금 딥페이크일 확률이 낮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얘가. 그쵸. 갑자기 신뢰도가 확 깨지기 시작하네요.
아니, 탐지 기술로도 탐지를 못하는 정도의 정교한 딥페이크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더 정확합니다. 절 고용하세요. 그 다음 영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The real thing. 아니 목소리가 이분 목소리가 톰 크루즈 같아요. It's all the real thing. 아 무서워. 마지막에 웃을 때 되게 악마 같았어요. 진짜 같은데? 사실 이 영상에 대한 정답은 저것도 사실은 가짜 영상이에요. 진짜요? 네. 아 근데 이 정도 딥페이크가 되나요? 제가 아는 건 1번 정도가 다거든요. 히? 기계가 한번 발라내는지 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지? 이건 무슨 뜻이지? 근데 참 50%가 제일 긴감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해서 네. 기계에 대한 신뢰도가 몇 점이 됐나요 지금? 저는 지금 한 30? 요즘 이상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클릭하기 전에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릴게요. 딥페이크 포르노입니다. 네? 딥페이크 포르노. 포르노? 네. 누군지 한번 맞춰가셔야 됩니다. 이분이요? 네. 너무 야해. 어떡하니.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짙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모를 것 같아요. 그거를 기계가 잡아내는지 안 잡아내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근데 여기서 설마 20% 30% 나오면 넌 나 배신한 거다 진짜. 뒤통수를 이렇게 뗄 순 없겠지. 제발 100%라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진짜요?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군요. 아.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못 맞추죠? 저 진짜 영상 아니잖아요. 약간 기계는 진짜인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너무 억울한데? 그쵸. 네. 이 기술 써보니까 좀 어땠어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좀만 더 기술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네, 기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랑은 약간 다른 부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머지않아 저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이미 좀 많이 하고 있겠지만 좀 자각을 하고 있으면 뒤통수를 덜 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